1998년 미스터 올림피아. 모두의 예상을 깨고 97년 9위였던 로니 콜먼이란 남자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플렉스 윌러를 이긴다. 플렉스 윌러는 9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페인을 사이즈라고 생각했다. 그는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5파운드를 붙이며 250파운드의 체중이 된다. 즉 113kg이 된 것이다. 당시엔 미래의 미스터 올림피아가 될 두 명의 신예가 데뷔를 했던 해이기도 했다. 좌측의 제이 커틀러는 96년 프로로 전향해 3년이 지나서야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게 되었다. 반면 우측의 덱서 잭슨은 98년 프로로 전향해 99년 나이로브 챔피언 때부터 인상 깊은 모습을 보이고 99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데뷔 무대를 갖게 된다. 신예답지 않은 날카로운 컨디셔닝과 사이즈를 가져온 제이 커틀러는 안타깝게도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였다. 그가 받은 순위는 14위였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제이 커틀러란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20대였던 제이 커틀러와는 달리 덱서 잭슨은 이미 데뷔를 한 순간부터 30대 바디빌더였다. 늦깎이 데뷔를 한 만큼 덱서 잭슨의 모습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 169cm라는 타 선수들에 비해 작은 키에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사이즈도 부족했다. 이러한 덱서 잭슨에게 데뷔와 동시에 붙여진 별명은 작은 버전의 플렉스 윌러란 별명이었다. 물론 신예에게는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 없지만 플렉스 윌러를 이길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덱서 잭슨이 받은 순위는 9위였다. 데뷔와 동시에 90년대 살벌한 라인업 속에서 탑10의 자리에 위치한 신예에게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6의 포즈다운이다. 도리안 예이츠 이후 90년대를 풍미한 모든 바디빌더가 위치하고 있다. 로니 콜먼, 플렉스 윌러, 크리스 코미어, 숀 레이, 케빈 레브론, 나세르 엘손바리까지 90년대 말 최고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던 바디빌더들의 최고의 전성기의 모습이다. 1997년 도리안 예이츠와 경쟁하여 2위를 기록하고 98년도 올림피아에도 3위를 기록했던 나세르 엘손바리는 99년 3월 아놀드 클래식에서 강력한 라인업을 뚫고 우승한다. 케빈 레브론을 압살하는 그의 모습에 9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했으나 나세르 엘손바리는 사이즈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남아있던 심미성을 모두 잃은 모습이었다.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부족했던 숀 레이는 100kg 가까이 체중을 증량하는 데 성공한다. 98kg 가까이 나갔던 숀 레이의 심미적인 모습 역시 굉장히 훌륭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기존의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늘 유지해오던 숀 레이가 완벽한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언제나 강력한 탑3 후보였던 케빈 레브론 역시 숀 레이와 같은 이유인 다이어트 문제로 탑3 안에 들지 못하였다. 탑3 안에는 모두의 예상을 깬 인물도 있었다. 바로 플렉스 윌러랑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함께 준비한 좌측의 크리스 코미어였다. 빈틈이 없는 근육의 무리군과 딱히 약점이랄 게 없었던 크리스 코미어였지만 로니 콜먼을 상대하기에는 괴물 같은 모습이 부족하였고 플렉스 윌러를 상대하기에는 볼륨감과 심미적인 부분에서 밀렸다. 1998년 미스터 올림피아 대비 약 7kg을 증량하면서 로니 콜먼과 상대할 수 있는 사이즈를 지니고 나왔던 플렉스 윌러였지만 사이즈만이 그가 로니 콜먼을 상대하는데 부족한 점은 아니었다. 이어지는 백포즈 영상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로니 콜먼이 가지고 있는 둔근과 햄스트링의 근육의 강도와 다이어트의 수준을 플렉스 윌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로니 콜먼이 괴물이 되기 전 90년대 말의 로니 콜먼의 모습이었지만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은 로니 콜먼이 지니고 있는 117kg이라는 순수 근육량을 따라잡을 만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탑10 결과 발표이다. 10위에는 밀로사체프가 차지하였다. 심미성과 컨디셔닝이 주 무기인 선수이지만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였다. 9위에는 데뷔전을 치렀던 덱서 잭슨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8위에는 리프리스트가 차지하였다. 하지만 한간에는 덱서 잭슨이 리프리스트보다 더 나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7위에는 쥬락이라고 불린 남자 폴 딜렛이 차지하였다.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하고 탑3 예상 후보였던 나세르 엘손바리는 6위를 기록한다. 5위에는 본인의 장점을 희생하고 사이즈를 쫓았던 숀 레이. 4위에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케빈 레브론이 차지한다. 그리고 본인 커리어 사상 최초로 탑3에 올랐던 크리스 코미어가 3위를 차지한다. 9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긴장되는 탑2 결과 발표에서 로니 콜먼은 결국 플렉스 윌러를 상대로 98년에 이어서 또다시 우승의 자리를 차지한다. 또다시 맛보는 패배의 아픔 때문인지 로니 콜먼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 때문인지 플렉스 윌러는 98년도와 다르게 로니 콜먼을 축하하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9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